야우살레 미션 인터뷰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후에 K-웨이브에 많은 분들, 많은 대단한 연예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선발주자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야후 셀럽을 통해서 많은 아시아에 있는 팬분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김현중 씨가 아주 재미난 미션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미션을 제대로 완수한 우리 총 다섯 분의 팬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은 우리 홍콩에서 또 이벤트를 통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I'm Daisy, I'm broker from Hong Kong. 아, 벌써 갑자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네요. 네, 다음 분. 네, 저는 머리가 궁합니다. 홍콩에서 온 편이에요. 자, 오늘 김현중 씨와 함께 그 셀럽 미션 인터뷰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할 순서는 이제 홍콩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활동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2, 1, 오케이. 네. What is your most memorable thinking like about Hong Kong? 홍콩에서의 추억하면은 역시나 뭐 런카이펑에서 파파라치 찍힌 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조간신문에 제가 있더라고요. 네,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런카이펑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도 역시 야우셀럽을 통해서 또 혹은 런칭대 K-웨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또 김현중 씨의 새로운 모습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멀리 오케이? 자, 오케이? 자, 3번 공개합니다. What do you want to achieve before 35 years old? 35 전에는 월드 투어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세계적인 시장, 뭐 할리우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요. 아, 질문입니다. 글로벌 작사 치킨! 친구들이 일본에서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중국에도 이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건 저의 대답보다도 제가 같이 하는 친구들의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홍콩에서도 작살 치킨이 만약 오픈을 한다면 뭐 대문하시길 빌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과거로의 여행인데요. 저는 마야나 잉카 문명 때 시절로 가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그 문명을 정확히 파헤쳐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콩 팬분들의 다섯 가지 질문들 함께 해보았고요. 그러면 헌신성님과 답변해 주신 우리 김현중 씨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야후셀럽에서 김현중의 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들 많이 노출할 테니까요. 야후셀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야후셀럽에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후 K-웨이브 서비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김현중 씨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한류 아이콘으로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받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들 박수 한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야후 K-웨이브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웨이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야후 K-웨이브.